반갑습니다. 도인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장비는 얀마 SV100입니다. 100인데 우리 공사급 정도 되죠. 공사급인데 우드그래블 참고를 봐서는 이 장비는 산판에서 주로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소선의 장비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 작업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차주분께서 이 장비가 브레이드가 힘이 없다. 힘도 없고 그리고 또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간다. 그래 보니까 한 10도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공장에 들어와서 일단 브레이드 실린더 좀 이따 돌려서 보겠지만은 브레이드 실린더를 교환을 했고, 네, 그리고 측면에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이렇게 또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브레이드가 덜어 올라가는, 즉 말해서 산판 장비다 보니까 지금 거꾸로 올라갈 때는 브레이드가 땅에 대여서 경사지로 올라갈 때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다 들었을 때이 높이를 기존은 510인데 저희들이 600까지 올렸습니다. 네, 600. 한 100mm 같으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했고, 이제 다시 정방향으로 해서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를 다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 부분이 다 내려가는 부위입니다. 요 부분이 다 내려가는 부분이고, 자, 올리면은, 다 올라가죠. 실린더가 많이 커졌죠. 실린더가 막 커지다 보니까 커지는 만큼 속도는 또 우리가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힘과 속도는 반비례한다. 힘이 좋아지면 속도는 늦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은 힘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요게 다 내려간 모습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실린더를, 대용량 실린더를 장착하고, 안전밸브를,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장착을 해서 안전에 좀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호스가 터지더라도 밸브가 급하강하거나 실린더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실린더 행정이 상당히 뭐 큽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자, 옆에서 봤을 때, 자, 요 각도가 우리가 보면은 요 브레이드와 요 각도를 보거든요. 요 각도가 78도입니다. 78도. 그리고 요 끝점이, 끝점이 요렇게 쭉 올라 봤을 때 트랙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연장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얀마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드 자체가 길고 실린더 행정이 또 기존의 실린더 행정에 여유가 많이 있어서 굳이 연장을 안 해도 됩니다. 연장은 안 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다 내리더라도 요 끝부분이 쭉 올라 보시면은 트랙 안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브레이드를 연장한다, 연장을 하거나 뭐 이러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지금 다 올렸을 때 내렸을 때이 각도를 보면은 상당히 각도의 폭이 크다. 다 들었을 때는 우리가 기존보다 100mm가 더 들리게, 약 100mm가 더 들리게 우리가 상향 조정했고, 내리는 거는 기존보다 한 3배가 더 내려가게 이렇게 저희들이 세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를 정대를 시켰기 때문에, 힘은 기존에 대비해서 약배 이상 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작업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은 뭐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린더 커지다 보면 속도 부분, 속도 부분을 좀더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저 다른 한 카운터 밸런스 밸브의 홀을 현재 우리가 2mm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홀을 좀더 크게 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조정을 할수 있다. 근데 뭐 브레이드가 끼지 굳이 우리가 속도를 뭐 빠르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뭐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다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폭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뭐 퍼펙트하게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브레이드를 연장을 하면은 연장을 하는 만큼 또 힘은 또 반대입니다. 힘은 또 약해진다는 점. 네,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브레이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 참고하지 바라고. 현대 그 공투 같은 경우에는 왜 연장을 하냐면은 150mm나 연장을 하냐면, 그렇게 연장을 하지 않으면은 밑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리는 방법이. 그래서 연장을 하는 거고, 네, 얀마 100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 연장을 안 해도 네, 아주 세상에 아주 적정한 그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험자를 그런 마무리하고 오늘 구조변경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연장하는 것도 이제 구조변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 출고를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우리 조작을 네, 우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조 과장이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떻게 잘 움직입니까? 네, 잘 움직입니다. 네, 네, 우리 조 과장이 됐다 하면 된 거니까. 자, 이제 시운전을 마무리를 하고 네, 저희들이 이제 출고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